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본의 소송강 제 65회차 서기록입니다. 오늘은 3권 21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불교 계율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그럼 불교 계율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잠깐 합장들 하시고요. 자, 행주 자화관 존경막가 자기여 용맹가요 맹야본사석이 일어나 자화관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동안에도 촌경 마커척이라 한순간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아니 되고 용맹가 용맹, 용맹에 용맹을 더해서 정진하기를 여화본사석이라 본래 스승이신 부처님과 같이 해야 한다. 아, 세월이 참 빠르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한 생각에 빠져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다 보면 짧게는 뭐 며칠에서부터 뭐 길게는 몇 년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뭐 씨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한 안 이루어지기도 해서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워서 움직여 나가기도 하지만요. 언한 계획을 세워서 이룬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소요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새다. 또 세월은 뭐 화살과 같이 빠르다 하는데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잠깐 잠깐 흘러가는 것 같아요. 최선을 우리가 다해서 살아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과연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원하는 것이나 또 계획하는 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 목적은 바로 행복 추구죠. 행복 추구. 그러면 과연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꼭 필요하다. 부자가 됐든 뭐 가난한 사람이 됐든 또 명예와 권력이 뭐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움의 어떤 대상의 조건을 갖췄다라고 해도 막상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만족하는 삶을 살겠냐는 이야기죠. 그러한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3권 21페이지에 불교 계율의 성립. 자, 바로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불망어 또 불투도 불사음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비구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되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니라 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출가 후에 부처님 교단이 만들어지면서 한 12년 정도까지는 계율이 없었어요. 계율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뚜렷하게 계율이 만들어지지 않고 제약막작 중선봉행 이두 가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 하자로만 움직여 왔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착취하는 이런 도적과 같은 스님들이 생겨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단위가 수리나처럼 사음이나 투도의 계율을 어기는 이런 사람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이렇게 자주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악을 범하는 자가 생기면 승단의 규율이 문란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율을 제정해서 꼭 지키도록 하겠노라라고 용단을 내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계율이 왜 만들어졌냐? 바로 첫째는 교단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뭔가 체계 있는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또 둘째는 대중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다 보면 서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로는 대중들을 안락하기 위해서고 네 번째는 진리의 마음이 있는 이를 또 믿게 하기 위해서고 또 다섯째로 진리를 믿는 이를 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고 여섯째는 다루기 어려운 일을 잘 다루기 위해서고 또한 일곱째는 부끄러운 줄을 알고 뉘우치는 일을 위해서 안락하기 위해서고 여덟째는 현재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고 아홉째는 바른 법을 오래가기 위해서다라고 해서 계율 제정을 선포를 하게 되죠. 또한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보면 어떤 것은 오래가기도 했고 또한 어떤 것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그 가르침이 오래 존속이 된 부처님들은 반드시 계율을 제정을 해서 제자들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치게 됐는데 우리도 또한 계율을 받아 지님으로 인해서 바른 법을 수행하는데 게으른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겠노라라고 하셨어요. 이 일은 하고 이 일은 하지 마라. 이 일은 생각하고 또저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끊고 또한 저것은 마땅히 갖추어 지켜라. 뭐 이와 같이 분명하게 하진 않았어도요. 과거의 부처님들은 부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잘못됨이 별로 없었다라고 부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들께서 돌아가신 후로도 갖가지 아픔과 또한 서로 다른 성과 또한 온갖 집안에서 출가를 해서 저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성품들을 지니고 있다가 보니까 바른 법이 빨리 멸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 마치 아름다운 꽃들을 책상 위에 올려만 놓고 붙들어 매는 끈이 없다면 머지않아 바람이 불리어서 결국 흐트러지는 것. 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법장 사리부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법장 사리부타, 사리불 존자는 계율을 제정을 해서 부처님의 허락을 얻은 뒤에 대중 앞에 계율의 제정을 선포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능엄경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근본 사견인데요. 근본사계다라고 하면요. 우리 불교의 계율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보살 십중대계니 48경계니 뭐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사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계율에도 다 포함이 되는 네 가지의 근본 계율이에요. 그네 가지의 근본 계율이 바로 불사음에게 두 번째로 1번 알려진 처음대로 할까요? 불살생에게, 그 다음에 불투도에게, 그 다음에 불사음에게,
그 다음이 불망을 이기리라. 해서 첫째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사업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네 개의 계율이 만들어졌는데, 이네 개의 계율을 우리는 근본 사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면서요, 12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또한 특별한 뭐 계율이나 규범이 없었지만, 사람이 아무래도 많아지고 또 질서가 필요하다는 부처님의 이런 지시에 따라서 이러한 네 가지 근본 계율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살생의 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자살하지 마라 또는 타살하지 마라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살도 하지 말고 타살도 하지 마라였는데 변형이 되어서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라고 해석을 하는데, 본래의 뜻은요,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목적은 방생을 하라. 부처님 제세시에 보면은요, 재물을 올리고 브라만들이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심지어 뭐 우리가 과일이나 뭐 이런 걸 올리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산 목숨을 제물로 올리고서는 기도를 하는 것도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뭐예요?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해서 결국 죽어가는 생명도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대승불교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불살생이다라고 해서 살생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방생을 해라라고 해서 형성된 것이 불살생의 계율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을 직접 죽이거나 간접적으로 또 죽이도록 한다거나, 또한 죽이는 것을 칭찬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하고,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효순한 마음을 내서 내 몸과 같이 동체되면서 온갖 중생을 사랑하고 방편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요, 상달이라 해가지고 음력 정월이나 이 10월에 보면은 뭐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지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일반 우리 어떤 민족 뭐 풍습이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스님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적지 않더라 말이죠.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라고 해 있던 건데, 뭐 그걸 해서 가택기도를 하고 안태를 하면 집안이 잘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사실은 그런 걸 장려하지 않았죠. 온갖 중생을 사랑하고 방편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 살아있는 어떤 목숨을 꼭 해를 입히거나 뭐 이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살생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적이나 인격적인 어떤 모독행위, 이것도 살생에 해당이 되지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위, 이런 것도 다 살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언행 자체도 냉정히 보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쉽게 부부 싸움을 하다 뭐 욕하고 책망하고 심한 얘기하고 상대방 무시하는 얘기,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모독하는 행위, 다 살생에 해당이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돼요? 보면은 차에다 염주를 들고 다녀요. 그 염주를 차에다 걸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기 안위 아니에요. 자기는 사고 나지 말고 잘못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우리는 염주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염자의 구슬주거든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돌리는 구슬인데, 결국 이것을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부처와 같이 연기이차, 인연과의 이치에 의해서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 자비사 사무량심을 봉행했다. 결국은 뭐 염주를 지니고 다니면서 염주를 돌리면서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세워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기 위해서 우리가 돌리는 게 염주인데, 이런 염주를 차에다 달고 다녀요. 달고 다니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사고 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낚시를 다니고 또 사냥을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스포경에 보면은요. 살생을 하게 되면 지옥 가기 축생수라 사취에 들어가서 결국 사막도의 고통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해도 목숨이 짧거나 그렇지 않아요. 남의 생명을 자꾸 끊다가 보면 그만큼 자기 생명은 줄어드는 거죠. 또 남의 생명을 자꾸 보완을 해주다 보면 자기 생명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인연과법 아니요.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아내고 남편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존경스러운 말을 하고 평안한 말을 하면 나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말을 들을 수가 있죠.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죠. 그런데 남에게 해를 입히고 욕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도 뭐예요? 해가 돌아오고 고통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과법이죠. 그래서 다른 생명을 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목숨이 짧거나 또 근심과 질병이 많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요, 낚시하는 분들, 물고기들 이렇게 낚시 바늘로 해서 낚아채잖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돼? 낚시 바늘에 걸려서 줄줄줄 끌려온단 말이죠. 그런 거 많이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본인도 꼭 낚시 바늘에 자기 입이 꼬이진 않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에 꼬여서 끌려다닐 일이 틀림없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인과법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근심과 질병이 생길 일이 많아지고요. 또한 장애자로서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살생한 마음을 가벼이 여기겠는가 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이조시대 개미 대신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뭐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형편이 안 되고 출세를 못하니까 과거 시험 볼 때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뭐 번번이 이 낙방을 했어요. 언제에도 뭐 가서 과거 시험을 보고 낙방을 해가지고 풀이 죽어서 돌아가는데 어떤 스님을 만나게 되죠. 바위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그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 선비 당신은 아마 만생명을 구제하는 방생의 공덕을 지으면 틀림없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비가 아이고 스님 지금도 근근히 부모님께 얻어서 간신히 공부하는 입장인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만생명을 구제를 하겠는지요 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한탄을 했어요. 물론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마음만큼 방생의 공덕이 크기 때문에 방생을 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게 된 거지요. 그리고 얼마 안 있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지요. 잠시 나무 밑에서 피해 있다가 다소 이제 우선해지는 것을 보고 걸음을 옮기는 중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만 내 이렇게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쏟아졌던 소나기로 인해서 금방 그 내가 흙탕물을 읽으면서 물이 세차게 불어났는데 선비가 불어난 물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가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위에서 무슨 보퉁이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풀덩어리 같은 게. 선비가 이렇게 보다 순간적으로 쫓아내려가서 그 풀덩어리를 건져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속에는 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수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있었는데 개미의 집이 덩어리째로 떠내려 왔던 것이죠. 선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개미들을 결국 살려주고 마음이 뿌듯하지. 우리 좋은 일 하다 보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어느덧 뭐 이듬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과거를 치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에 지난해 그 개미를 살려주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위에 걸터앉아있는데 지난해 봤던 스님 마침 또그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졌는가?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어. 자네 이번엔 꼭 합격할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선비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지. 자네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 얼굴상이 너무 환해졌어. 아마 꼭 합격이 될것 같아. 라고 해 있는데, 뭐, 스님 말씀대로 결국 그해 장원 급제를 해서 금이 환영을 했는데요. 결국 그 선비는요, 개미들을 방생하고서는 과거 급제를 했다라고 해서 별명이 개미 대신이다라고 했다라고 하죠. 사실 살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어질지를 못해요. 잔인하지. 그러니까 살생을 하는 거예요. 벌레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벌레를 보고 놀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쑥 비벼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발로 밟아서 죽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그 사람의 마음에 잔인함, 냉정함 그런 것들이 겉으로 표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생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질지 못해서 보기만 해도 화를 내고 싸우려 하고 남에게 해침을 주려고 한다라고 하죠. 하지만 방생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항상 포근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항상 웃고 기쁨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생에 대해서도 몇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 정월 되면 대부분 방생 참 많이들 다니세요. 너무나 좋은 거죠. 방생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방생이라는 것은요,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요,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 방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이야기.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에서 뭐 빗대를 올려가면서 애들한테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집안의 분위기가 썰렁하면 사실 되는 게 없지 않아요. 집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보살님들 집에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 큰 방생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요. 신랑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자식이 또한 어떠한 부모님께 혼날 만한 죄를 졌을 때, 그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방생의 마음이다. 좀 미꾸라지 한 마리를 살려주는 것보다 자식에게 희망을 주고 자식의 잘못을 포용해주고 남편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방생이야말로 정말 얼마나 훌륭한 방생이냐는 이야기예요. 다음이 이제 불투도의 계율인데요. 불투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게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이 훔치는 것을 보면 못하게 하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되 대승적인 근본 뜻은 보시를 행하는 데 있다. 결국 도둑질하지 말아는요, 소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예요? 보시를 해라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 자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게끔 만들었을 때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 뭐 도둑질을 했는데도 뭐그 자비를 베풀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외 가운데 불투도에게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훔치거나 훔치게 하거나 훔치는 것을 보고 방관하거나 이게 똑같은 다 도둑질이거든요. 하지 말라라고 해있죠. 그냥 나쁜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담을 넘어가면서 봤는데 스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냥 아이고 잘 다녀오십시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자신의 분을 지켜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알뜰하고 근면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물건들을 가지거나 소유하는 것도 결국 지극히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잘 알아서요.
부질없는 탐욕을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삼위일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려가 되기 위해서 삼위계를 받고 삼위인위계를 받을 때 배우는 게 삼위유리, 삼인유리거든요. 이 삼위유리에 보면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반을 한게 풀한 포기까지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갖지 못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둑질 하면은 남의 것꼭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인 줄 아는데요. 주지 않는 물건을 내 임의로 사용하는 것 전부 도둑질이다. 또한 상주물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주인인 물건이어요. 절에 있는 물건들 다 상주물이죠. 뭐 주지 스님 계시다라고 해도 주지 스님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 부처님 거예요. 근데 주지 스님이 대신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선택의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인 것이지 절에 있는 물건은 주지 스님 혼자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상주물 또 우리 불자 아들이 시주를 하는 시주물, 또한 뭐 이런 모든 대중의 것, 또 관청의 것, 또 개인의 것, 어느 것이든 물건을 빼앗거나 또 훔치거나 속여서 가지거나 또 심지어 요즘 세금 정부에서는 거두어 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엄청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분들이 안 내는 경우도 있죠. 뭐 요즘 또 탈세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세금을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안 내는 것도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또 여행을 할때 차비를 안 내는 것도 또 전부 도둑질을 하는 훔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수화풍 4대 육신의 몸을 받는 원인과 육도 윤회의 근본이 결국 탐욕심으로 형성이 탐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육도윤회의 근본은 형성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탐욕심을 내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탐진치를 내서 그죠? 업을 받아서 결국 육도윤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를 받지 않으면 결국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도둑질이라는 것은요 탐욕심에서 비롯이 되고.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지 않은 것을 내 임의대로 가져가는 것도 전부 뭐예요? 탐욕심이다. 옛날 교범바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어났는데 발이 소의 발굽을 닮았대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생에 조밭을 지나가다가 호기심이 나서 조한 목을 부벼서 먹고 한 목을 땅에 떨어뜨린 인연으로 과보를 받은 것이다 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촌에서요 보리밭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리를 몇개 잘라가지고 불 떼서 어떻게 돼요? 식감정 만들어서 싹 비벼서 먹기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허락 없이 먹어서 결국은 도둑질의 업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당나라 모래자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머리가 돼지 머리고 코는 코끼리 코를 닮았고 양복은 물고기와 같고 다리는 또 당나귀를 닮았고 얼굴에는 세 줄의 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세 줄의 글을 가만히 보니까 전생에 개원사에 돈 3,000냥과 배한 피를 갚지 못하였노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가는 이 소리를 듣고요. 그 아이에게 모체라는 이름을 지어서 나 개원사의 땅을 쓸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결국 개원사의 빚을 진 것을 결국 갚게 하기 위해서 땅을 쓸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 그럼 고통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죠. 우리 전부 사실 부처님법 왜 배워요? 행복하려고 배운단 말이죠.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무조건 뭐 우리가 빌고 절하고 이래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그걸 인해 가지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절하고 염불하고 독경사경하는 그 순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동안만큼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잠시 편안함이 오지만
그로 인한 과보나 업장이나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거 할 때만 잠깐 우리가 딴전을 부리다 보니까 마음속에 고통을 잇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고통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바로 이 아이에게 개원사에 땅을 쓸게 한 것은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고통을 받은 데에는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뭐 그냥 기도하고 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자, 또한 절에 있는 비품이나 음식, 또 스님들이 쓰는 물건들은요, 이런 것들은 뭐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쓰게 되면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된다. 또한 방등경에서 보면 화치보살은요.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고 또 아란을 죽이고 화합을 깨뜨리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오욕죄 아니에요. 오욕죄.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오욕죄인데 오욕죄는 능히 구할 수는 있지만 상주물을 훔친 자는 내가 능히 구하지를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혹여 우리가 절에 있는 물건이나 비품, 음식 이러한 것들을 허락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가져가거나 또한 불사 뭐 시주를 약속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분들은 결국 상주물을 훔친 것과 같은 그런 과보를 받을 수도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요. 뭐 공양간에 와서 아직 썰지도 않은 떡이나 풀지도 않은 과일을 박스째 가져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전에 보면. 그래서 그런 걸왜 가져가느냐라고 하이 몇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되게 그런다고 이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사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자기는 모르지만 결국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 불살생에게 불투도의 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불사함 이렇게 불망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자, 합장들 하시고요. 깃감 애양도 차시는 정 괴요 자유소 하여도 명필유종이 일어나 좋은 음식 길러봐도 몸은 끝내 무너지고 비단으로 얼싸져도 이내 목숨 마치리니 이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탐욕을 내어서 좋은 음식과 비단으로 결국 감싸고 산다라고 해도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다 지수와풍 사대로 돌아간다. 한 줌의 흙과 재분이 안 된다. 어차피 없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비, 쟁론,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부처님의 진리를 깨쳐서 늘 여유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 개론 1권에서 5권 제65회차 오늘 3권 불살생과 불투도 불교 계율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일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